헬구산 등반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앞에 위에 고려산이 보이고요. 저 앞에 왼쪽에 보이는 것이 헬구산입니다. 저 높은 꼭대기가 있네요. 저 봉우리. 자, 여기 고비 고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고개에 왔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차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아마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고비 고개에 도착을 했고요. 반대 방향 저기에 고려산 정상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헬구산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 고려산 헬구산 연결 구름다리가 위에 있나 봐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고 헬구산 올라가는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나무가 쭉쭉빵빵이네요. 아, 시작부터 계단이고 바로 앞에 여기 고려산과 헬구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높이 17m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산 헬구산 연결 구름다리 한번 건너갔다 올게요. 저기에 고려산 정상이 보이고요. 바로 이것이 구름다리입니다. 이쪽은 헬구산, 저쪽은 고려산. 아, 이제 한 30분 정도 올라온 듯 합니다. 아, 나무에 새싹들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출발한 지 한 40-50분 정도 되었나요? 첫 번째 능선 같은 봉우리가 하나 나옵니다. 바위가 있고 해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벤치도 하나 있네요. 꽃잎과 꽃봉우리. 벤치는 헬 1이고 정상까지는 1.7km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여기 고비고개에서 헬 1, 헬 2, 헬 3, 헬 4 쭉 있네요. 자, 이제 능선길로 올라왔고요. 지금 헬구산 정상은 저 왼쪽에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그 다음 봉우리, 저 정상까지 세 개의 봉우리를 끝에 가야 되네요. 저쪽에서 고라니 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헬구산 정상은 여기인데 소리 나는데 이쪽에. 들리죠? 오, 커요. 저 아래에서 세 개의 능선을 넘어야 헬구산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옆으로 빠져서 가는 길이 있는데 요 곧장 올라가면 첫 번째 능선의 정상이 나옵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옆으로 있는 나무들이 글쎄 이게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새소리가 엄청나게 맞네요. 이제 헬구산 제1봉에 왔습니다. 3봉까지 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가장 높네요. 바로 여기 이 지점 제1봉의 가장 높은 곳 바로 이곳입니다. 헬구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헬구산 일봉에서 바라본 저 뒤에 고려산 정상이 보입니다. 자, 이제 일봉에서 2봉으로 가는데요. 한참 내려가네요. 내려갔다 저쪽으로 올라가네요. 바로 앞에 여기 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헬구사 자리네. 헬구사, 헬구사 꼭대기에서 저쪽에 일봉이었던 저곳을 하고 저 뒤쪽에 고려산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가 헬구사 자리고
벤치가 하나 있고요. 멋진 바위가 있어요. 저 앞이 이봉의 정상인 듯해요. 바로 이 거북바위 같아 생긴 모양이. 여기에도 벤치가 있고, 이 바위 거북바위 같아. 자, 헬구산 정상은 바로 저기에요. 아, 멋지네요 이 바위. 이것이 헬구산 이봉에 있는 멋진 바위입니다. 헬구산 이봉에서 이제 정상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많지는 않는데 몇 그루의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었고 아주 멋있게 뻗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굴이에요. 한참 들어가요. 한 2m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위는 앞으로 쭉 나오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아, 멋지네 여기. 헬구산의 여기 바위 동굴입니다. 여기 완전히 여기. 저는 키 작은 갈대인가요?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 가다가 쭉 보면은 옆에 철쭉나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헬구산 정상 오르는 3봉 중에 1봉, 2봉은 올랐고 이제 헬구산 정상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이 오늘 제가 등산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태모산은 바로 저 아래 저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태모산이고요. 조금만 내려가면 태모산이고요. 아, 강화도의 모습이 엄청 멋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찬우물 고개가 나오고 올라왔던 곳은 고비 고개입니다. 저 앞에 헬구산 정상 석이 보입니다. 바로 코앞에 헬구산 정상 석이 보입니다. 헬구산 466m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아, 2007년 7월 1일 날 강화군에서 만들어놨네요. 여기에는 바위들이 정상석 표시석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곳이 헬구산의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이곳 헬구산 정상에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멋있다.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과 저쪽이 2봉이었고 저기 1봉이었죠. 여기가 3봉으로 보고 저 건너편에 고려산이 훤히 보입니다. 저쪽은 벨립산인 것 같아요. 저쪽이 벨립산. 교동이 저쪽에 보이네요. 교동에 있는 화계산 쪽입니다. 저쪽이. 여기 바위로 이루어진 헬구산의 정상석입니다. 한번 봅시다. 아, 아직 그래도 완전히 안 푸르다.